가수 홍진영 씨. 네. 예전처럼 빛이 볼 수 있을까요? 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네, 봐요. 문헌점 어때요? 이분이, 2년 전, 3년 전에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. 뭐, 다 알다시피 그런 부분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, 뭐, 그거는 일부이고, 이분이 2, 3년 전에, 건들지 말아야 될 문서를 분명히 건드렸을 것이고,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부분에 들어오면서부터, 내가 어떻게 보면 해오리에다가, 거기에 해오리에 내가 말려있는 격이었을 거예요. 그러면 내가,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부분은 사업적이나 금전적으로 내가, 뭐, 투자를 했던, 뭐, 주식을 했던 그런 부분적으로 이분이 해오리 치면서 거기에서 말리지를 못해놓고,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을 거예요. 이분이 그 시기에 뭐, 운이 아무리 깔아 앉았다고 해도, 올라갈 수 있는 운기였거든요. 근데 믿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오리지널로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맞았어요. 근데 내년에는 이 사람 다시 재기돼요. 지금도 뭐 유튜브나 그런 부분에서 재기를 했지만 본 방송이나 타 방송에는 아직 나오지를 않지만 내년에는 이 사람이 다시 기인을 만나요. 기인을 만나면서부터 차근차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만나요. 재개해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운은 좋다? 네, 운 좋아요. 다시 올라오는 운기예요.